투자의 목적을 확실히 하라. 오늘 요 제목으로 같이 짧은 시간 동안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의 목적이 확실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주식 투자의 목적은 뭘까요? 주식 투자의 목적은 좋은 기업에 동업해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과실을 나눠 먹는 것이 주식 투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의 목적을 버리고 어떤 행동들을 하죠? 거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고 투기화 한다는 거죠. 주식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가격 변동을 위해서 투기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손실을 보면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요? 동업을 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그런 투자의 원래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지노라는 것은 목적이 뭐죠? 정부에서 카지노를 만들었을 때는 즐기라 그런 것이지 거기서 돈을 벌라고 여러분들한테 카지노를 만들어서 제공하지는 정부에서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정부에서 만든 목적이 좋은 기업이 힘들어할 때 자금을 대줘서 그 기업이 충실하게 사업을 영위했을 때 여러분과 같이 과실을 나눠 먹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를 보고 단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기업을 보고 동업자 정신으로 꾸준히 갔을 때 여러분도 같이 과실을 나눠 먹는 투자의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기를 하죠. 그러면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저는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목적을 확실히 하는 것은 여러분이 투자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지죠. 그럼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주식은 그래서 매매의 영역이 아니라 투자의 영역이다. 주식 투자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지식을 쌓으려고 공부하는 투자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저 증권사 직원이나 방송계의 증권에 관련된 분야를 일하면서도 주식 투자는 멀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본인이 증권업종에 관련해서 예, 이미 PD라든지 또 그 아나운서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섭외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물어보면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주식 투자라면 잘못된다는 믿음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그렇죠. 그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주식 투자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기업에 동업을 하고 그렇게 꾸준히 모아갔다면 정말 잘못될 확률이 클까요? 잘될 확률이 클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에 관한 지식도 단편적으로 알고서는 그걸 지식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계를 갖추지도 못하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기본 원리도 전공 지식을 쌓아야 됨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난 그저 단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뉴스나 그 다음에 매스컴의 얘기를 우연히 종목을 몰빵했다가 돈을 버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보다 돈을 잃었다는 얘기를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면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강요합니다. 내가 주식 투자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면 도시락을 싸고 싸서라도 다니면서 말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하나같이 뭐였었죠? 저 역시도 초보자였을 때 실패한 원인이 그거였었죠. 투자의 목적, 주식 투자의 원래의 목적을
가져가지 못하고 단기적인 이익으로 급등 나가면 짜릿한 수익을 먹겠다는 식의 투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도 나름대로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투자 철학이 있음으로써 그 원칙대로 행했을 때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자가 될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수많은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영업상 직원도 잘 모를 경우에 재무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석 자체가 어려우니까 기업이 잘 될지 안 될지 관심도 없고요. 그저 차트만 보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너무 쉽죠. 그렇지만 차트가 전부도 아닐 거고요. 부실한 종목을 매수했을 때는 단기는 급등할지 몰라도 원위치 다 돼버리고요. 아무것도 수익 난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기업을 매수했을 때는요. 단기로 조정을 해서 아프게 조정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그 기업들은 다시 실적이 좋아지면서 더 수익을 주거나 끊임없이 꾸준히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고 나서도 끊임없는 공부와 연구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을 때 수익을 더낼 확률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하면서는 꾸준히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공부하기조차도 싫어합니다. 아, 전문가님. 아, 제가요. 주식책만 보면 두 페이지만 넘어가면 그냥 졸음이 마약 먹은 것보다 수면제 먹은 것보다 더 졸립니다. 이건 다 뇌가 부드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인데 사람들은 자기 돈을 사업을 하면서 주식 투자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죠. 내가 사업을 한다는 마음은 동업자 정신이고요. 본인이 진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 악착같이 공부할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나 차린다고 그랬을 때 앞에 카페가 요즘 한참 유행이 돼서 너무 많이 생겼지만 카페가 생기면 나도 쉬우니까 체인점 하나 내면 쉽게 돈벌 거가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해서 돈을 벌수 있다? 쉽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지 사업이기 때문에 동업자 정신으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투기 영역이, 주식은 투기 영역, 다시 말해서 매매 영역이 아니고 투자의 영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는 건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정보 매매, 내동 매매, 급등주, 테마주, 편승 매매, 전문가의 검증 없이 투자하는 추천주 매매 등으로 여러분이 아픈 경험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오늘도 차트가 멋있을 거라고 차트 기법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유료원들을 이끌고 끊임없이 기업을 분석하면서 일단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은 매수하지 마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우리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차트상으로 아무리 이뻐도 안 사는 것이 원칙이다. 미스터 피자입니다. 한동안, 이름도 이제 MP그룹으로 바꿨죠. MPK였었는데요. 2015년인가요? 2015년 10월달쯤 돼서 이상한가 갈때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거는 아니었었고요. 감자가 한번 했었죠. 기업이 시초가를 지금 깨고 내려와서 한 번도 자기 고점을 넘지 못한 종목이었는데요. 이때가 이제 중국 진출한다고 한참 유상증자를 해놓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던 기업이 이때 임원들이 상당히 많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때였나? 이때였을까? 다시 내려왔다가 상한가를 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관심 갖지 말라.
좀 실적도 부진하고 별로 좋은 기업 아니다. 개미들만 버글버글 대니까 매수가 담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이미 진단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주식 팔면서 상한가를 날라갔을 때다 팔고 나가는데, 요거는 좀 위험 소지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2년 동안 하락만 했습니다. 오늘은 또 더더구나 악재가 또 나왔지요. 갑질 논란에 이어서 그 다음에 회장의 도덕적인 문제가 되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회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자, 임원이 주식을 판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중국 진찰에서 유상증자를 할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기업 분석을 하면서 간다면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실적이 부진하면서, 돈을 실적이 적자로 가서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거를 면해보고자 하는 것이냐, 진짜 중국 진출해서 큰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지 못하고 임원이 판단하면 이게 좋은 기업일까요?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임원이 팔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내가 아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같이 팔아야지. 유상증자랄 때의 핵심은 뭐죠? 그것이 사업 확장이냐 아니면 부실한 종목이 감자를 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자금 확보냐를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차트 기법으로 이제 갈것 같다.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니까 갈것 같다 생각해서 상한가가 나오니까 중국 진출 안 된다. 이래서 강력 매수하는 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유상증자의 의미를 확실히 해서 주식 투자의 목적이 뭔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여러분 투자에서 실패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안다면 주식 투자가 이렇게 한 가지씩 배워가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라. 우리 유료원이 1년 이상을 공부하고 졸업하신 회원이 1년 전에 자기한테 주식을 권해서 주식을 입문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를 4명을 거치고 제가 무료 방송을 하자 다섯 번째 입문을 재방송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단타를 하길래 1년 후에 만나서 아직도 주식 투자하냐? 그랬더니 별 재미없어. 그러냐고. 그럼 본인이 좀 가르쳐 주세요. 본인은 수익 나서 꾸준히 동업하고 오히려 보험회사에 적금 뒀던 거를 깨서 주식을 더산 분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 말을 하고 싶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단타하면서 수익을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 수익을 못 봤다고 해서 얘기해 줄까 그러다가 그 사람 자존심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 자존심이 상할까 봐 설마 그 얘기는 못 하겠더라.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우리는 투자의 목적을 확실히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잘못된 믿음으로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는 거고요. 실수를 범하니까 역시 투자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겁니다. 우리 유료원 한분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카카오가 네이버가 80만 원 가니까 카카오는 50만 원 가면 안 되겠냐? 100만 원 간다고 가정했을 때 카카오는 반만 50만 원 간다는 생각으로 14만 7천 원에 몰빵하다시피 투자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템플턴을 이제 주식은 포기할 생각하고 더 이상은 이제 주식은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러는 순간 템플턴의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됐다는 겁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투자를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손절해버리고 손실 너무 커서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거다 생각해서 포기하려는 순간 템플턴을 만났답니다. 자기는 바로 템플턴의 유료 방송을 들어와서 4개월을 공부하고 졸업하면서 나가서 지금은 종목을 사들고 좋은 종목을 사들고 들고 가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셨나요? 그 종목도 제가 사가지고 너무너무 잘 가고 있으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자, 이때 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서 지금까지 들고 안 팔고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식 투자가 뭔지를 이제 조금 좀 알만한데 어디로 가셨나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벌써 60몇 프로가 났죠. 그러면 자, 이것만 샀나요? 예, 하이닉스.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위메이드도 제가 여기서 샀는데 전문가님 여기서 한번 잘라먹고 또 샀습니다. 아, 그랬어요? 왜 잘라먹었어요? 그랬더니 잘 가는데요. 아, 제가 몰라서 떨어질 것 같아서 잘라먹었대요. 도로 샀습니다.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예, 수익이 제법 났죠. 자,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는지 사는 방법을 몰랐는데 이제 수익 나기 시작해서 기분이 좋을 때 자기는 투자의 목적이 뭔지 주식 투자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갈 때 돈이 벌린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급등주 나간다고 짜릿한 상한가에 요즘 날마다 무슨 문자가 날라오고 그 문자로 인해서 무작위로 살포해서 주식을 끌어올리다 어떻게 원위치 돼버리는 종목들 너무 많지요. 예. 이것도 우리 SNU 맞나요? SNU 맞나요? 모르겠네요. 어떤 종목이었지? 갑자기 예,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그런 그 문자 받고요. 예, 종목을 매수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보를 주면 그것이 급등 나간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무슨 공공 후속주니 그 다음에 뭐에 뭐죠 급등 나갈 거니까 우리가 100억을 투자해서 뭐죠 예, 큰 수익을 낼 것 같으니까 매수하라고 문자 이런 거 날라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걸 보고 매수하는 어리석은 투자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제가 듣고 있는 얘기만 몇 사람들이 손실을 봐서 아우성 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감원에서는 조사 들어갔지만 여러분은 그런 투자를 한다면 영원히 돈 벌기커녕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런 행동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진짜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서 올바른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동업자가 된다는 것은 기업이 돈 잘 버는 기업에다가 동업을 했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는 것이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이기는 투자가 가는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다 예, 부실 종목을 투자해서 차트 보고 막 추천할 때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보다 질 확률이 크다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